이번에는 인터넷 화면을 이미지로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쇄, 대상에서 프린터가 아닌 PDF로 저장을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파일명을 변경하셔도 되고요. 저장하겠습니다. 키보드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 누르거나 윈도우 탐색키를 누르면 다운로드로 들어가서 이 PDF를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윈도우 10에서는 엣지로 대부분 열립니다. 그런데 이미지로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지로 저장하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rpdf라고 입력하고 검색 버튼 누릅니다. 요 밑에, 위에 거 아니에요. 밑에 rpdf.com에 들어가셔서 설치하기 버튼 누릅니다. 자, 이제 설치가 됩니다. 설치할 때 중간에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 빼주셔야 됩니다. 동의, 설치 시작, 유복, 제휴 이런 거 빼주세요. 검색 엔드. 그 다음에 빠른 설치. 마지막에 이제 또 옵션이 나오는데 제가 빼고 그냥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PDF를 rpdf로 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연결 프로그램 중에서 rpdf를 누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변환하기 편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jpg 그림 파일로 변환하겠습니다. 클릭. 자, 여기에 일단 jpg 이미지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위치는 누르시고요. 변환을 누르면 됩니다. 변환 누르고 조금 기다리세요. 자, 그냥 출력 클릭. 자, 여기 안에 들어가면 PDF에 나오는 페이지만큼 아, 페이지별로 이미지가 분할 저장됩니다. 클릭해서 볼까요? 자, PDF가 이미지로 변환된 이미지입니다. 아, 10만 원에 샀는데 아직